대북 전단 단속을 하는 우리 경기도를 불법으로 모는 통일부의 이와 같은 행태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합니다. 경기지사로서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 접경지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가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 접경지에 긴장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경고와 또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